이렇게 그냥 풀어 보시다가 그냥 여기서 스윙을 해 보시는 거죠. 가볍게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프로님, 이게 진짜 비거리 늘리는데 중요한 원리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손목을 최대한 안 풀고 끝까지 끌고 내려와서 오른팔이 쭉 펴진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뭔가 릴리즈라든지 강하게 임팩이 들어와야지 파워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일단 먼저 힘을 쓴다기보다는 백스윙을 올려서 제가 끝까지 손목을 최대한 왼발까지 끌고 내려온다 생각하고 몸을 했어요. 그럼 지금 한 100m, 108m 정도 나왔어요. 반대로 이번에는 제가 한 여기서 하프 정도에서 손목을 지금 잘 보시면 손목을 이렇게 풀 거예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풀 거거든요. 푼 상태, 그러니까 손목을 유지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풀 거예요. 이렇게 풀다가 풀면서 그냥 몸이 돌아간 거거든요. 이것도 저는 힘을 쓴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풀었으니까 힘을 뺀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거의 한 80m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셨죠. 그러니까 손목은 몸의 움직이는 걸로 정면에서 봤을 때 끌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걸 진짜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아무리 헤드를 돌린다고 하셔도 절대 파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클럽을 타겟 방향 쪽으로 던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제가 팔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던지려면 일단 손목이 먼저 풀리면서 이 풀려진 힘이 어느 정도 팔이 펴지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던지면서 팔의 구부림을 잡아줘야지 얘가 확 세게 던져지는 거지. 제가 손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팔을 다 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던지려고 하면 생각보다 세게 안 던져지거든요. 그냥 제 드라이버를 그냥 던져볼게요. 첫 번째 그냥 팔은 안 핀 상태에서 손목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스냅을 주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지금 이렇게 던진 거고요. 두 번째는 손목을 절대 피지 않는다 생각하고 계속 우리가 레깅이라고 표현하는 어깨에다 채를 대고 팔을 최대한 쭉 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저기까지 갈 힘이 안 나와요. 던질 수가 없어요. 이처럼 클럽을 던지려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목이 부드러워야 된다. 그럼 결국엔 손목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건 손목이 풀려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거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제가 원을 돌린다라고 가정하면 손목이 부드러운 거겠죠. 그럼 여기쯤에서는 얘가 풀려서 내려가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누가 봐도 이건 딱딱해 보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제 몸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원을 만들려면 휘청휘청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하면 몸은 가만히 있고 이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심을 잡고 얘를 휘두르려면 몸이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걸렸으면 풀리고 또 풀린 게 다시 걸리고 풀리고 걸려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절대 안 풀으려고 끝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유지하시는 게 스윙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서 끝까지 유지하다 갑자기 여기서 푼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나름 이렇게 강하게 친 거예요. 150m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풀게요. 그냥 풀다가 그냥 차라리 그냥 제가 이걸 풀려놓고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쳐볼게요. 자, 풀다가 걸어 나가버렸거든요. 그럼 지금 몸이 나갔는데도 훨씬 더 맞을 때 강하게 무게가 실려 맞은 거죠. 그러니까 손목을 끌고 들어와서 손으로 강하게 치는 느낌보다는 그냥 채가 떨어지게 냅두시고 가는 거죠. 뭐 선수들 중에 이런 드릴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거는요. 손목을 유지하고 팔을 펴기 위한 드릴이 아니에요. 이걸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다 수직낙하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내가 돌아갈 때 아무래도 선수들도 이제 강하게 돌다 보면 클럽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있으니까 클럽이 약간 더 왼쪽 팔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몸에 더 붙고 압축이 더 세지는 감각을 익히려고 하는 거지 이런다고 절대 세게 내려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약간 수직낙하라는 부분으로 조금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대부분 수직낙하를
손목 유지하시고 팔을 내리는 게 수직 낙하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내리고 내리다가 10번 정도 내리다 여기서 그냥 휙 감으면 그게 이제 수직 낙하가 돼서 체가 잘 넘어간다고 하는데, 수직 낙하의 진짜 뜻은 미국에서는 연습장이라든지 골프장 잔디가 양잔디가 좀 물러요. 그래서 채를 이렇게 아연 같은 거를 채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채를 진짜 여기다 땅에다가 이렇게 콕 찍어요. 콕 찍어요. 그러면 콕 찍으려면은 클럽이 이렇게 떨어져야 콕 찍히지,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이걸 피고 있는다고 콕 찍히지 않거든요. 콕 찍혀요. 콕 찍혀요. 찍힐 때쯤 휙 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 체크가 찍히지 않잖아요. 이건 수직 낙하가 아니거든요. 수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거를 뭐 풀고 돌고 돌고 풀고보다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오른손 한 손으로만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몸이 일단 편하게 몇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아니면 손가락을 살짝 이제 엄지만 띄시고요. 요 이제 검지 쪽은 딱 검지 쪽은 잘 잡으시고 엄지만 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드신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이두 번째 손가락 바깥쪽으로 힘이 걸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빠져나가는 힘이. 그거 자체가 풀리는 건데, 이거를 여기다 이 손목 이 부분에 힘을 주고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해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힘이 걸리면서 헤드가 누가 약간 저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빠져나가실 거예요. 아니면 채를 그냥 되게 가볍게 뭐두 손가락, 세 손가락 정도로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채가 벌써 막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안 하려고 하면 몸이 지금 본능적으로 도나요? 안 돌지 않나요? 왜냐하면 몸이 돌면 무조건 얘는 풀려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안 풀리려고 하면은 몸이라는 것 자체도 못 돌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는 대로 그냥 냅두면 사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로는 아마추어 분들이 이런 드릴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풀어 보시다가 그냥 여기서 스윙을 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스윙을 하실 때나 공을 치실 때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들 많이 해 보셨잖아요. 이렇게도 많이 해 보셨으니까 반대로 올라오면 이렇게 주시다가 딱 오면 자연스럽게 돌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클럽이 그냥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원초적으로 나오는 그냥 기본적인 힘인데, 우리가 이제 워낙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캐스팅이 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 팁을 드리면, 캐스팅을 걱정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캐스팅하란 얘기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좀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백스윙과 다운스윙 시작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백스윙일까요? 다운스윙일까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틀리신 거예요. 백스윙은 이게 백스윙이에요. 이건 다운스윙이에요. 클럽이 어떤 클럽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버든 모든 클럽이 채가 지면과 평행이 되는 건 다운스윙의 시작이에요. 이게 백스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간 채가 일자가 되기 전이 백스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운스윙을 할때 지금 저 다운스윙 전환할 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일자 되죠. 래깅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풀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백스윙을 만들어 놓으시고 풀어야지 하면 여긴 캐스팅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걸리는 포인트죠. 그럼 여긴 풀리는 포인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했어요. 제일 많이 걸렸을 때가 제일 많이 풀리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백스윙 때 걸리면 다운스 시작하자마자 풀리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시 끌고 들어가겠죠. 근데 반대로 백스윙 때안 걸렸어요. 다운스윙 때 걸렸어요. 이거는 이제 임팩트로 들어오는 구간에서 풀리는 거잖아요. 위에서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캐스팅이나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 때 손목 코킹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코킹이 이루어진, 이때는 벌써 제가 다운스윙을 할 때입니다. 백스윙, 다운스윙. 근데 백스윙, 다운스윙, 이만 캐스팅이에요.
그래서 백스윙이라는 개념 자체를 약간 다르게 생각하시면 이걸 더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그냥 너무 끌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위에서 약간씩 풀어주셔도 돼요. 왜냐? 이때 근데 좀 조심하실 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면서 풀리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좀 풀다 보면 느낌이 생기실 거예요. 수직 낙하라는 개념 자체도 선수들이, 그러니까 수직 낙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선수들이 이런 드릴을 하니까 아 그냥 내리나 보다, 그러니까 나도 내려야겠다, 손목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제 많은 회원님들한테 여쭤봐요. 손목 유지하시고 수직 낙하해서 진짜 슬라이스 잡히셨냐고, 비거리 넣으셨냐고. 저는 아직까지 한 분도 그거에서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못 봤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 이 상태에서는 절대 파워를 낼 수가 없어요. 손목으로 감아봤자 뭐 슬라이스는 좀 잡힐 수 있겠지만 결국엔 공이 똑바로 가는 거지 멀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세게 치시려고 하면 몸이 들리면서 헤드가 또 열려버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끌고 내려온다라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풀어주는 느낌. 그러니까 롱드라이버 선수 같은 경우 보시면 이런 선수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러다가 확 휘두르는 선수가 있어요. 그때 그 선수가 내려올 때 샤프트가 똑깡 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만약에 이렇게 내린다 가정하면 샤프트가 부러질까요? 절대 안 부러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쪽은 안 펴지려고 하고 강하게 잡는 인가, 손목이 풀어지려고 하니까 끝에 쪽으로 무게가 가면서 샤프트가 동강 부러지는 거지, 그 선수가 이렇게 내리면 절대 샤프트 부러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강하게 풀으려고 하면서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못 이겨 샤프트가 여기서 동강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매체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타 선수도 한 두세 명이서 본인들이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칠 때 댕강댕강 부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걸 참고해 보시면 어떻게 하면 왜 쟤네들은 휘두를 때 이게 부러질까라는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절대 유지하고 내려와서 한다고 해서 그게 부러지지 않고, 이걸 내던지면서 강하게, 왜냐하면 손목이라는 것도 꺾일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강하게 오른팔을 안 피려고 강하게 잡아주시게 되면 얘는 댕강 부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이라는 건 너무 끌고 들어오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여성분들한테는 레슨을 안 해요. 왜냐?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손목 힘이 약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회전만 하셔도 잘 풀려요. 근데 이거는 남성분들한테 되게 좋아요. 남성분들은 힘이 있으시니까 이걸 계속 끌고 들어가시려고 하고 이거를 안 풀리게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 선수들이나 뭐 여성분들이 칠 때 이렇게 부드럽게 힘 빼고 치는 것 같지만 남자분들을 보면 온 몸에 힘을 다 주고 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자연스럽게 손목의 풀림, 그러니까 헤드가 다시 나갈, 바깥쪽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게 나가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꽉 잡아서 이렇게 갖고 오시는데, 여성분들은 어느 정도 회전 속도만 나오면 거의 다 풀리세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는 사실 손목을 이렇게 푸세요라는 레슨을 저는 거의 안 해요. 근데 남성분들한테 이 레슨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성분들도 이런 경우는 있어요. 구력이 좀 오래는 되셨는데 골프를 잘 못 치시는 분들은 그거에 이제 쇠뇌가 당하신 거예요. 본인의 힘은 없어서 풀려야 되는 게 맞는데 하도 풀리면 안 된다, 끌고 와야 된다 하니까 없는 힘을 갖고도 이렇게 끌고 내려오셔서 여기서 남성분들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쳐지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끌고 올다 끌고 오다 이제 여기서 던지시려고 하면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세요. 그 힘을 던지는 힘이 없습니다. 클럽을 어느 정도는 풀리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